아무리 류현진 선수가 좋은 투수라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류현진 선수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류현진 선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죠. 네, 김병권 트레이닝 코치입니다. 자,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를 하고 또 관리를 해주는 전담 트레이닝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어깨 부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좀 늦으셨네요? 네, 비자가 조금 늦어지면서 생각보다 한 일주일 가까이 늦은 것 같아요. 한 7일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접해본 곳이라 조금 떨림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며칠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도 적응을 좀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진 선수 떨어져 있는 기간에 컨디션 변화된 것도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 반, 설렘 반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개인 트레이너를 팀에서 고용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과정이고요.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용일 트레이닝 코치가 계셨는데 LA 다저스 소속 트레이닝 코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김병권 트레이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에서 취업 비자까지 내주면서 합류하게 된 코치이기 때문에 월급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성공을 위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병권 트레이닝 코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에도 개인 트레이너들이 많았나? 마에다. 그리고 다르비슈. 두 명? 네. 미국 선수들은 없었어? 네, 미국 선수들은 거의 있는 경우가 드물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아시아, 특히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개인 트레이너를 데리고 있죠. 자, 류현진 선수 우측에 김병권 트레이너가 있다라면은 또 왼쪽에는 브라이언 리가 있죠. 네, 류현진 선수의 통역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리죠.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전력 분석 회의, 감독과 대화를 나눌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리 통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 is Ryu's English? It's very good. Don't let him fool you. Yeah, so like, does he like it? Like if we joke around with him, like he's cool Yeah, he's cool with anything, to be honest. Like he's very laid back, unless it's his start day. As you might have like noticed, like he actually speaks decent English and he understands a lot more. Here in like a baseball setting, like I'd say he understands like pretty much all of it. I mean, like, when we get to in depth, that's when I try to make sure he understands everything. Cause for example, like if a pitching coach is like, hey, you got to refrain like from your curveball, but he'll understand like, oh, he wants me to throw more curveball. Like that's what you definitely don't want. Yeah. So that's when I like try to make sure he got it. And then like on a day-to-day basis, on a daily activity, like he'll get by just fine. 그리고 브라이언 리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 그 발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스택 하나 확보해 놓을게요. 그래서 as an FYI, he likes to do this on his day 4. Okay. Yeah. So he doesn't throw any bullpen like during the season. He likes to replicate it like. When he's doing flat ground. Yeah, whatever. Yep.